수컷의 향기가 물씬 전의 얼굴 윤계상.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인기 신동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도 글로벌한 만남이 오늘 펼쳐집니다. France. Where are you from? Canada. Canada.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 지금 그 어떤 캐나다 인터도 오늘처럼 버라이어티 하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 윤계상 씨와의 만남 기대되시죠? 궁금해요. 윤계상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촬영하면서 지내셨죠? 네, 이번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열심히 찍고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온다는데 제가 연기하고 나서 첫 번째 악역 제가 맡은 배역의 어떤 이야기가 따로 있고 마동석 배우님이 맡은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동석 씨? 그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그 영화가 결말이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은 마동석 씨도 나쁜 놈인가요? 아닙니다. 마동석 씨는 착한 놈. 엄청 착한. 아, 형사. 예,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형사 역할. 아, 그러시군요. 예. 저기, 와! Where are you from? This is famous guy! 예. 세계적인 인기신데요. 너무 참 짧아요. 아, 윤계상 씨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G.O.D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윤계상 씨 딱 찍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윤계상 씨 이름으로 삼행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옷 띄워주시죠. 윤계상을 봤다. 개 탔다. 상 상상할 수 없는 이 기분을 범죄의 도시와 함께. 아, 이분 홍보팀 아니에요? 홍보팀? 윤계상 씨가 이번에 새로운 영화를 찍었는데 제목이 범죄 뭔데? 도시. 그 나쁜. 나쁜 벌써 나빴어요. 예. 마동석 씨가 주먹으로 때려잡는 형사고 윤계상 씨는 정말 악랄한 조폭인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마블리. 마블리가. 윤계상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춤이건 노래가 혹시 요즘 홍보 때문에 지쳐 계세요. 노래요? 노래건 뭐든 좋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윤계상 씨를 위한 수줍은 세레나데.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남자 둘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그 와중에 갑자기 다가갑니다. 어색했겠네. 윤계상 씨 몸둘 바를 몰라 하죠. 좋습니다. 우리 반장님. 야, 반장님 안녕하세요. 헬로. 예. I'm coming from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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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게임 해 볼게요. 게임. 이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밀치기 게임. 오케이. 게임. 자, 갑니다. 다 알아듣잖아요.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엄마. 반장님. 보기 좋아라.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슬래기를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몇 번째입니까? 스키나 렌키노 좀 가까이 나. 아, 일본. 혹시 원하는 팬 서비스 있습니까? 허그. 갈까요? 아, 세계인과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세계인이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계속 이어집니다. 폴란드. Can you speak Korean? No, actually not, but I will learn. I love you. Where are you from? Canada. We are the world. Okay. We are the world. Yeah. 홍이 최고죠. 어서 오세요. 오늘 홍대 무슨 날인가요? 아이고. 오늘 지구촌 대 축제인가요? 예. 야, 저도 누군지 아세요? 윤계상 씨. 네. 배우. 네. 실제로 본 건 처음이시죠? 네. 실물이 나요? TV가 나요? TV가. TV가. TV가 이거 어떻게? 역시 외국인들은 솔직해. Frankly speaking이었어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했던 게릴라 데이트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윤계상 씨와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너무 많이 막 몰리시니까 당황하셨던 것 같은. 제가 약간 낯가림이 심한 게 개인기 피식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분들이 저희 봐주시니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영화 얘기 많이 못 여쭤봐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인가요?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딱 버무려서 요리를 내놓는 듯한 아, 네. 여러 가지 장면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또 그러면서 긴장도 되고 네. 작품 결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가 항상 도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면 저는 언제나 출연료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관있습니다. 아, 상관없지만 아,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예예. 예. 상관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적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변신을 위해서 이제 헤어스타일도 직접 제안하셨다고요 감독님한테. 네.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고 수염이 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좀 괴기하면서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좋다고. 네. 머리카락을 떼니까 이제 이 머리카락이 화제가 됐던 네. 사진이죠. 아, 이탈리아 남자. 어 비슷한 똑같은 모습. 딱 멋있게 제가 왜 저런 변신을 했을까? 야, 열심히 했구나. 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이건 좀 틀린데? 뭐가 달라서. 아, 넘기셔서? 예, 예. 예.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묻어가시려고. 자꾸. 이거 굉장히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하신 거고. 이분은, 예, 하여튼. 인간 윤계상의 천의 얼굴과 무한 매력에 대한 사례 연구. 천의 얼굴 윤계상이라는 단어가 G.O.D 때부터 그쵸, 있었는데 무대에서 저도 이 천의 얼굴이 무슨 천의 얼굴인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그래서 초록창 지식인들을 통해 답을 얻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윤계상 씨를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윤계상 씨가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거부감 없이 눈이 즐거운 외모를 갖고 있다. 하늘 천의 의미, 하늘도 감동한 얼굴이다. 천 그런 의미를 팬들이 부여한 거죠. 요렇게도 쓰시고 요렇게도 쓰시고 네. 잘생긴 얼굴 다섯이 하고 계신 거죠. 좀 엽기적인 사진 보고 재밌어 하시라고 올리는 건데 뭐라고 남기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잘생긴 내 얼굴 아. 극적인 하룻밤 극적인 눈알. 아 재밌게 하시네요 인스타를. 네. 네.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초록창 지식인들이 윤계상 씨에 관련해서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가. 진짜 궁금하다. 윤계상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제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이 바로 윤계상 실제로 보고 악수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공 50 어디를 가야지 윤계상 씨를 마주칠 수 있는 건지. 운동하고 헬스장 집에 있고 집에 있고 거기 이분 그래도 소원인데 마지막 죽기 전 소원인데 어떻게 한번 네 뵙고 싶네요 진짜. 무대 인사 오시라고 그러죠. 무대 인사 오세요. 예, 예. 내공 50입니다 라고 하시면 악수 꼭 해주시는 거 예, 좋습니다. 이분이 2004년 4월 4일 올려주셨는데 살아계시다면 이번 영화 범죄도시 무대 인사 때 꼭 오셔서 내공 50 건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면 꼭 악수를 해주셔서 소원을 풀어주시는 걸로. 예. 10월 4일 저희 범죄 영화 범죄 액션? 범죄 액션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겠냐.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통쾌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윤계상 씨. 이번 영화 대박 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